Nice game to you.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챌린지 아레나 21회차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에스퍼란자 김경우고요. 오늘도 역시 도움 말씀에는 조이러 윤덕진 해설위원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아테네 스카이프가 1승을 거둔 이 시점에서 어떤 팀과 격돌하게 되는지 먼저 선수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묵시크릿이에요. 아테네 스카이프와 상대를 하는 팀은 예, 굉장히 이제 강력한 묵시크릿 뚱우니, 메카델렉트, 원미니, 그리고 가스니, 콜오브 레이디 이렇게 총 5명의 선수가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데이터는 아테네 스카이프가 묵시크릿에게 공식 경기 모두 전패해요. 자, 뭐 그렇다고 하지만은 멤버도 좀 바뀌었고 훨씬 강력해졌고 제가 만나봤을 때 굉장히 강력하다고 생각되는 아마추어 팀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묵시크릿 그리고 아발란치 팀이거든요. 근데 이 아테네 스카이프가 그 아발란치 팀을 이겼었죠 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에 또 어떻게 될지. 근데 이제 아테네 스카이프가 묵시크릿이 클랜 배틀이라는 거 그런 데서 최강으로 꼽히는 이유가 뭐냐면은 탑에 있는 뚱우니 선수가 사실상 프로급의 탑라이너이기 때문이거든요. 네. 나이지엔에 걸려가지고 예, 그동안에 프로 경기를 나오지 못했을 뿐이지 프로팀에서 당장 학업이 끝나면 바로 데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탑라이너이기 때문에 일단 이 탑라인을 어떻게 뚫을 것인가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선수들 명단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그 데이터가 말해주는 그 어떤 압박감 이게 확실히 아테네 스카이프 입장에서는 있을 텐데 첫 번째 경기 일단 뱀픽 준비했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렇지만 묵시크릿의 최고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아테네 스카이프랑 동일하게 양 팀 다 서로 같이 게임을 많이 한 선수들끼리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예, 다른 뭐 합숙을 많이 하거나 막 그런 거 아니지만은 그냥 애초에 서로 같이 게임을 많이 했던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 보니까는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다라는 거. 바텀 묵시크릿 같은 경우에 바텀 듀오인 가슴과 가슴 따까리 요 바텀 듀오도 굉장히 강력한 편에 속하고 탑도 워낙 강력하고요. 스카이프 팀 같은 경우에는 요새 KT 플래시 선수가 워낙 또 잘해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죠 미드에서. 네. 자, 니달리 소라카 르블랑까지 배이 됐습니다. 자, 소라카까지. 소라카 좀 의외네요. 그래도 뭐 한때 굉장히 핫했긴 했는데 그것보다 좀 더 좋은 미드 라이너 챔피언들이 나오면서 요즘은. 얼굴이 잘 안 비치는 챔피언이거든요. 소라카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강력한 라이너로서 조건 중 하나가 단순히 그 잘하는 챔피언 몇 개를 잘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탑에 있는 대회 나올 수 있는 챔프를 모두 잘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뚱우니 선수는 지금 뭐 당장 프로 팀에 속해서 하더라도 즉시 전력감으로 이제 손색이 없는 정도이기 때문에 견제가 쉽지가 않죠. 야쏘 같은 경우에도 미드도 미드지만은 탑에서도 뚱우니 선수가 탑 야쏘를 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변해줬고 자 쓰레쉬를 변해줄까 싶기도 한데 양쪽 다 쓰레쉬를 가져갔을 때 어떤 파괴력은 또 대단하거든요. 선수들이 가치스까지 변해냈고 아테네 스카이프 쪽으로 빈카드가 넘어왔는데 르블랑 야쏘 어쨌든 뭐 탑 야쏘를 사용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미드라이너들 미드 챔피언들 위주로 밴을 했고 마지막 밴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밴 룰루. 룰루 약간 범용 밴에 좀 가깝지거든요. 그냥 탑도 가능하고 예, 역시나 서포터 소시. 그러니까 룰루 같은 경우에는 상성 무상성이기 때문에 탑이 됐건 간에 미드가 됐건 간에 서포시건 간에 그냥 무난히 좋은 챔피언으로서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지금 올스타전에서도 예, 지금 C9도 나왔지만은 링크 선수처럼 약간 상대적으로 약한 미드라이너가 가져가기도 굉장히 괜찮고 그렇죠. 자기가 잘한다고 하더라도 캐리형으로 가져가기도 굉장히 좋고요. 애초에 풀팀이 되게 되면 1대1로 이길 챔피언이 거의 없기 때문에 때문에 다 룰루 밴을 했고 그 대가로 쓰레쉬를 뺏겼습니다. 이어서 모르가나와 이블릴 올려놓는데요. 모르가나 모르가나를 근데 미드에 넣기는 좀 애매한 것 같고 아마 다른 걸로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딕스도 있고 뭐 오리아나도 있고 다른 챔피언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오리아나가 갱킹이 좀 이제 레오나한테 좀 약한 편이긴 한데
이블린이 있게 되면은 일단 라인전 자체에서는 좀 괜찮을 수가 있고 또 쓰레시가 함께하면 또 괜찮고요. 럼블도 그냥 섭기. 럼블 같은 경우 최근에 패치가 되면서 네, 데미지가 또 어마어마해졌죠. 그렇죠. 라인전 단계에서도 괜찮다라는 평을 받으면서 럼블은 이제 밴도 되기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잭스로 선언을 합니다. 네, 이러면 탑 잭스가 되고 예전 같은 경우에 탑 잭스를 상대로는 랭액톤을 주로 뽑아줬었지만은 지금은 얘기가 다른 게 오히려 잭스를 밴하고 시바나를 가져가야 되는 게 프로들의 밴픽의 어떤 대세가 됐을 정도로 네. 잭스가 지금 수합적인 메타 이런 면에 있어서 조금 이제 막기 어렵다라는 게 어느 정도 결론이 나 있는 상태죠. 자유사 아테네 스카이프는 드레이븐과 케일 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드레이븐 레오나 하게 되면은 그 분명히 쓰레쉬가 레오나보다 강력한 측면이 있지만은 원딜이 예, 조금 더 딜이 강력하기 때문에 조금 커버가 가능하고 네. 베인을 선픽하기에는 쓰레쉬, 루시안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좀 어렵거든요. 코그모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레오나랑 한다라는 거는 라인이 있는 원딜러가 혼자서 CS를 먹는데 크게 부담이 없는 챔피언이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스킬샷 조합의 이즈리얼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케이틀리 이런 거를 주로 하게 되거나 아니면 아예 강한 루시안 그냥 차라리 이게 나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루시안과 레넥톤 챔피언 굉장히 많이 굴리다가 결국에는 루시안 케일로 루시안 케일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아테네 스카이프 마지막에 징크스를 바꿨네요. 굉장히 많은 어떤 고민을 한 끝에 결국에는 잡아간 챔피언이 징크스와 케일입니다. 자 역시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뽑을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레오나 같이 무는 챔프 되는 게 상당히 약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오리아나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해주는 챔피언들이 많이 구성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앞에 어그로 끄는 챔피언이라던가 근데 그걸 쓰레쉬가 맡아주게 되면은 오리아나를 뽑아도 괜찮은 게 지금 쓰레쉬가 그 원딜러가 지금 보시면은 트리타나가 나왔거든요. 네. 예, 트리타나가 나왔기 때문에 딱히 쓰레쉬가 도와줄 필요는 없어요. 그 말은 오리아나를 지키는데 쓰레쉬가 좀 집중할 수가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거기다가 요 뚱우니 선수가 있는 요 갓승과 갓승 닦아리 이 도우조합 같은 경우에는 갓승 선수가 뭐 트리스타라던가 바루스 같은 사실 대세픽에 아닌 원딜러를 좀 굉장히 잘 사용을 하거든요. 네. 거기다가 초반에 2랩 싸움이라던가 어떤 킬 교환 타이밍 킬 교환이 아니죠. 얘 그냥 킬 따는 타이밍. 킬각 자체를 워낙 잘 잡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케일을 탑으로 보는 거 그냥 이게 탭해도 뭐, 네. 괜찮죠. 뭐, 정글 케일로 바꾸고 이제 탑리신 보낼 수도 있고요. 예. 자면서 일단 미드라이너를 선택하고 있는 아테네 스카이프 트위스티드 페이트를 이제 꺼내 들고 있습니다. 탭해 같은 경우에도 오리아나 상대로 라인전에서 그냥 뭐 너무 밀리지 않는 선에서 예, 버티게 하면은 나중에 푸시력이 오리아나보다 좀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때부터는 확실하게 앞으로 치고 나가고 예 로밍을 좀 다닐 수가 있죠. 궁극기로 자 결국 예 트위스티드 페이트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 지금 바텀 같은 경우에는 징크스 레오나 그리고 트리스타나 스레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슴과 가슴 따가리 이 두 바텀 듀오가 조금은 더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차라리 그냥 수합을 거는 게 어떤가 라는 네. 생각도 좀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라인에 처음에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쓰레쉬 입장에서도 이럴 때는 그냥 와드만 사가지고 상대방에 맞춰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구도로 만들어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챔피언 수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미드 칙칙 선수가 K를 잡고 밤수 선수가 리신을 잡으면서 일단 정글 리신 쪽으로 마음을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스카이프 팀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저 KT 플래시 선수 프로게임 아이디 뭐라 그랬죠? 이영호 선수. 이영호 선수. 네. 예. 이영호 선수 아이디. 이영호 선수 아이디가 그대로 따왔는데 어쨌거나 저 KT 플래시 선수의 최근에 경기를 굉장히 좋거든요. 정말. 네. 이제 아까 클랜 배틀 결승전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었고요. 예. 저번 주였나요? 그때도 그렇고 그렇죠. 예. 최근에는 노랑색 룬에 단순히 방어만 끼기보다는 성장 체력이나 뭐 기본 어떤 방어 체력 뭐 이런 거 다 골고루 상황에 따라서 적들을 섞어 쓰는 게 대세로 자리 잡고 있죠. 네. 그리고 공격 속도를 29%까지 끌어올렸어요. 케일. 케일이 나중에 팀이 뜨게 되면 워낙 이게 딜 자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특성 한번 볼까요? 30영역. 어이구야. 30영역을. 꺼내들었습니다. 와, 케일 이거 예전에 나진에서 나진 소드였었나요? 예 그때 특패 30 이후로는 처음 보는데요. 네.
내가 네, 내가 일방적으로 때릴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겠죠. 정말 남자다운 플레이. 어, 예. 랭크 게임에서도 20판 정도 플레이를 한 K-Day는 2.7. 아 역시 K-1. K-1은 어쨌건 간에 궁극기가 무적이라는 스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이에 맞서는 잭스 뚱우니 선수입니다. 방어력과 뭐 공격속도, 공격력, 마법 저항력 부여를 했고요. 그렇죠, 무난하게. 네, 무난하게 갔고. 자, 특성 한번 볼까요? 17, 13력. 그렇죠. 케일 데미지가 광역 데미지가 또 계속 들어오고 또 다른 데미지도 이제 광역이 많기 때문에 그냥 AP 방어로 쭉 돌아섰고. 자, 근데 문제는 케일은 30력입니다. 예. 자, 그리고 콜 오브 AD를 네. 콜 오브 AD 이제 가슴 닦아리로 많이 알려져 있는 콜 오브 AD 선수의 룬 특성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력 없지 다 방어력. 어쨌든 가슴 닦아리 선수가 최근에 솔랭에서는 예전보다는 조금만 하향세긴 하거든요. 예, 그렇다고는 하지만 워낙 이제 팀 자체로서는 많이 맞췄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특성은 0, 16, 14. 방어력과 예, 마방을 최대치로 찍어줄 거냐. 자, 거기에 맞선 라비엔 블루 선수. 원딜 징크스예요. 예. 어려 5, 마법 저항이 5.4, 공격력 7.7, 추가 생명력수 3%, 체력 32, 공격력 8.5고요. 그냥 흡혈 쓰고 체력률 하나 끼워도. 특성은 29. 네. 여기입니다. 아, 특성명. 임지금이 누구죠? 그 BJ. 아, 여 BJ. 네. 아. 아까 이제 클랜 배틀 할 때는 방송 보고 싶다고 쓰더니 이제 방송 켜달라고. 저분이 아직 방송하시나요? 제가 옛 몇 년 전에는 본 것 같은데. 거의 이제 뭐 아프리카계 할머니. 아, 아직도 하시나요? 예. 예, 그 정도로 이제 거의 조상님급이죠. 제가 아, 예, 예. 조나스트롱의 어떤 임지금에 대한 감사표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룬 특성입니다. 그분이 본인보다 나이가 많나요? 많겠죠? 뭐 나이는 뭐 알 수 없어요. 뭐 진짜 가서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나이가 몇 살이세요? 물어볼 수 없는 거고. 보통 여비제이들은 나이를 밝히나요 그러면? 잘 안 밝히죠. 아 그래요? 네. 아마 밝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냥 아프리카 탐방 때 쑥 지나가는 형태로만 있나 보다 보니까는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고 지나가서. 네, 저도 여캠 서른이. 어, 그렇다고요? 서른이에요? 어, 그래요? 오. 오 되게 예전에 그 한 3년 전인가 막 그때 본 것 같은데 한번. 네. 어쨌든 간에 요새 여비제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누군지도 모르겠더라고 저는. 그 뭐 역행방 순회하시는 분들도 막 다 막 미처 못 보고 그런다고 들었는데 뭐 저는 잘 안 봐요. 뭐 어쨌건간에 네. 지금 요 최근 올스타전을 하면서 또 세계적인 픽이라든가 뭐가 좋은지 그런 게 좀 더 밝혀지고 있잖아요. 또 한국의 어떤 우수성이라든가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가장 기초가 되는 게 확실히 여기 이런 챌린저 아레나라든가 클랜 배틀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선수들이 또 프로로 가게 되고 그 프로들이 또 우승을 하게 되면은 그렇죠. 또 세계 무대로 나가게 되고 그러는 건데 확실히 이런 밑바닥 리그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는 2부 리그, 3부 리그 이런 식으로 네. 이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보면은 아마추어 리그가 활성화 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기반이 다져져 있는 같은 경우에 저희 한국 정도. 그렇죠. 그 외에는 좀 아마추어로 갔을 때는 너무 격차가 심하거나 아니면은 그 리그 자체도 없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구조다 보니까 확실히 이 클랜 배틀도 있는 이제 생겨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추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졌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경기 시작과 동시에 일시 중단이 됐어요. 그러네요. 어쨌건 북미나 유럽이나 뭐 다른 데 같은 데 보게 되면 아마추어 리그가 있어도 좀 소규모적인 그렇죠. 측면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LCS만 보더라도 2부 리그가 이번에 생겼을 정도로 아직은 그 층이 좀 얇거든요. 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롤챔스 1부 리그 있고 낮게임 이제 NLB가 2부 리그는 2부 리그인데 1부 리그랑 섞여서 약간 1.5부 리그 약간 그런 느낌으로 돌아가고 있고 클랜 배틀이 이제 3부 리그처럼 돌아가고 있고 이제 앞으로 또 그게 다 연결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브론즈 실버 리그에 있다라는 그렇죠. 게 한 판만 예.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자, 첫 번째 대회 준비됐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세계 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 함께하는 챌린저 하나 21일차 첫 번째 세트예요. 블루가 묵 시크릿, 이에 맞서는 퍼플에는 아테네 스카이프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NLB 결승이 CJ 프로스트 대 낮은 소스잖아요. 그렇죠. 예, 아직 티켓이 남아있다고 하니까는 예, 많은 분들 그 티켓
나이스게임 홈페이지 가시면은 구매 가능하시니까는 가서 하나씩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왜냐면은 그냥 영화 하나 보는데 9,000원이거든요 주말에. 그렇죠. 예, 거기다 팝콘 사 먹으면은 이제 세트를 하게 되면은 두 사람이 가게 되면은 벌써 팝콘값만 해도 만 원이 되기 때문에 팝콘이 팝콜라만 해도 네네. 그럼 벌써 3만 원어치 데이트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 돈이면 그냥 친구랑 왜냐면은 나랑 사귀지도 않을 여자한테 괜히 돈 뜯기시느니 그냥 괜한 투자만 안 돼요. 예, 친구랑 네. 같이 만 원 내고 예, 차라리 나진 소드랑 CJ 프로스 경기 보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네. 사랑보다는 우정입니다. 예. 아니요 그건 사랑이 아니고 돈 뜯기는 거예요. 네. 그냥. 예. 사랑이라 착각하는 것보다는 우정이 낫다는 거죠. 그쵸. 나는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여자는 그냥 밥 먹으러 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거에 예, 휘둘리지 마시고 저중간에 초반에 이제 올라갔는데 하키 저 스킨은 기본으로 파는 스킨인가요? 저거 아마 이 한정판 스킨으로 예 그런 거 그렇죠 예 그런 거 같아가지고 미니언들이 어디 한정 스킨이죠? 그게? 저거 예전에 동계올림픽 할 때 나온 거 아닌가요? 그렇구나. 그 김연우 우승했을 때요? 그거는 잘 모르겠고 언제 거지? 피방 대회? 아 피방 대회 우승. 아 PC방 대회 거예요? 예. 아~ 동계올림픽. 동계올림픽이 아니고. 예. 동계올림픽은 평창 하면 그거 아닌가요 혹시? 그거랑 뭐 코르키도 있고 그런 것들. 아 벤쿠버 스킨이요? 그렇구나. 어중간에 서로 무난하게 가고 자 수합을 하는 거에서 맞싸움을 통해가지고 같이 맞대응. 자 결국엔 말라이전 양상이 돼요. 예. 어중간에 이거는 피해서 온 거거든요. 사실 움직임을 보니까는 네. 움직임을 보니까 지금 KL 미드칙 선수가 피해온 건데 왜냐면은 가슴과 가슴 딱으로 요 트리스타나와 슬래시는 아래로 올 줄 알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레이스를 잡은 건데 급하게 집에 가서 예 돌아오고 있죠. 핑크화드까지 하나 사서 그리고 순간이동까지 활용을 했습니다. 잭슨 아직까지 순간이동이 그대로예요. 아무래도 징크스도 공속이 못 빠르고 그런 면도 있지만은 쓰레쉬가 마음먹고 도와주면 사실 라인을 푸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처음에 징크스가 먼저 치면서 예 더 빠르게 찍었고요. 아 이거 거의 써가면서 왔다갔다 빡빡빡빡 크로메이디 체력 얼마 없는 상태에서 빠져나가기는 합니다. 예 점화가 있었으면 조금 더 무리해서 힐 정도는 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오히려 들어갔다가 예 서로 예 1레벨이죠 예 역시 케일 점멸로 빠졌고요. 예 오 그래도 2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무리하면 안 되죠 서로가 방어를 생각하지 않은 케일이기 때문에 예. 더더욱 아파요. 그렇죠. 근데 초반에 방어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생각보다. 네. 오히려 공격 특성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이제 공격 특성 같은 경우에 초반에 좀 차이가 나거든요. 네. 위쪽에 있는 게. 근데 방어 특성은 초반에 당장 차이가 조금 안 난다는 게 체감상. 오 이거 좋죠. 야 역시 두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프로팀에서 즉시 전력감으로 뽑는 아마추어 몇명 중 한 명이거든요. 저 선수가 바톤 듀오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아 전멸로 도망치고 예. 있는 건 라비앙 블루가 저기 예, 걸렸습니다. 자 서로 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이거 네. 점프로 뛰어들다가 그냥 공중에서 폭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점프하기 좀 어렵고요. 트리스타나가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한 라인이 강한 확실히 상대가 강한 라인이 오 이거를 야 아 전멸로 낚시 대박. 아하. 야 그렇죠. 공중 폭파당할 거라고 염두를 했는데 그거를 노리고 오히려 역으로 와 자, 여기서 BX까지 대박이네요. 예. 시크릿 그렇죠. 공중 폭파 당할 거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뛰어들면은 던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역으로 한 번 더 이용해가지고 야 이거 야. 마치 그 뭔가요? 네. 갑자기 켄신 그게 생각나네요. 그거 보니까는 필살기가 보니까는 무슨 발 방향에 따라서 뒤로 한 번 달아나 뭐 무슨 그런 게 있는데 약간 그게 생각이 났어요. 이름이 뭐였지? 바람의 검심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바람의 검심에서 스킬 예, 그러니까 선상용섭 맞아. 네, 그래 문제, 그거 기술명은 잘 모르겠고요. 어, 선상용섭이요 아,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 다들 이름 아시는구나.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애니메이션이 어 바람의 검심이어서 자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초반부터 묵시크릿이 굉장히 분위기를 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건 간에 요새 분위기가 조금은 다운돼 있는 같은 색깔은 있지만 자 이거 이속 빠르고요. 이속 빠르고요. 자, 하지만 낚시가 전멸 빠지고 있었어요. 전멸 빠지고 예. 자 미드라이너와 예 정글이 전멸이 바뀐 거기 때문에 예, 이거는 미드가 이득 어 뭐 이블리 쪽 이득이죠. 그렇죠. 자 이제 KWC
유체화까지 써가면서 한번 적극적으로 딜견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역으로 낙심을 당하면서 지금 전멸까지 빠진 상태예요. 그렇죠. 거기다 바텀 듀오 같은 경우에도 2킬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큰 차이가 안 날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있다가 이제 BF 타이밍 때 그때가 오게 되면은 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네. 뭐 트리스타나는 뭐 몰랐거면 하겠지만. 자, 들교환도 안 되고 힐이 있는 챔피언으로 서포 힐이 있는 서포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더더욱 복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어쨌든 제가 옛날에 98년도에 컴퓨터를 사가지고 처음 그때는 모뎀이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밤 12시부터 6시 새벽 6시까지 모뎀이 전화로 이제 인터넷 아세요 혹시? 그 전화선 연결해서 인터넷하는 건데 그때.